터치 게임은 9월 16일 화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기 모바일 게임 심즈 프리플레이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돼 기존 유저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퍼즐 RPG 퍼즐앤드래곤에서 가을맞이 퍼즐앤드래곤 100일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레전드 오브 워 포 카카오가 신규 컨텐츠를 대거 선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아케이드 게임 벌레공주 후타리가 모바일판으로 리뉴얼되며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세븐나이츠 포 카카오가 가을맞이 업데이트와 함께 풍성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치터치 게임온 9월 16일 화요일 소식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그리앱TV 차보경입니다. 얼마 전 일본과의 유소년 축구 대결에서 이승우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며 일본을 격파했습니다. 덩달아 축구 온라인 게임 피파 온라인 3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축구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게임의 인기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기 모바일 게임의 주인공인 심이 열혈 동물 애호가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심즈 프리플레이에서 애완동물 천국 컨텐츠가 신규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애완동물 성격의 구슬을 이용해 새로운 장소를 짓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비의 섬 꼭대기 부근에 자리한 멍이냥이 애완동물 공원에서는 멋내기, 스포츠, 예의범절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요. 고양이 애호가들은 고양이를 멋지게 꾸며 고양이 쇼인 쾌덕후의 여왕 또는 왕을 만들거나 고양이가 캣타워에서 노는 동안 고양이 카페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애견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구르기, 균형 잡기, 점프를 시킬 수 있고 애견의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장애물 코스에서 새로운 묘기를 가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애완동물과 함께 애완동물 공원에 가려고 하면 마을 지도에 나와 있는 미용실에서 목줄을 꼭 구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쉬운 게임 접근성을 위해 튜토리얼 시스템까지 제공했다고 하니 멍이냥이 공원에서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